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경제단체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뭐 일본 물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뭐 걱정이 안 된다는 건데 뭐 그런 예상과 다르게 국내 소비자들은 갈수록 더 정교하게 일본 제품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3대 경영자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호회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消費者も最終的には品質対いいもの品質がよく価格が合理的なものを選ぶという信じておりますので。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패션,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많다며 여행 거부 움직임도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문제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으며 수출 규제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양국 경제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계의 이런 전망과 달리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바코드를 이용해 일본산 제품을 가려내는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상품 식별코드에 따라 국산 제품과 일본산을 바코드 앞부분 숫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SNS 통해서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 일본산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되도록이면 안 사는 쪽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일본산이라도 국내에서 재포장을 거칠 경우 한국산 코드로 찍히기 때문에 모두 국산 제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정보도 공유되는 등 불매운동의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